안녕하세요. 쉬운 종이 접기 유쌤입니다. 오늘은 잠자리를 접어보려고 해요. 여름에는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니는데 잠자리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네모를 접어요. 네모를 접고 펴서 한번더 접고 또 펴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세모를 접어요. 세모를 접고 펴서 한번더 세모를 그리고 네모를 잡은 다음에 사각 주머니 접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네모를 접어서 이렇게 모아주면 사각 주머니 접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벌어진 쪽으로 뾰족하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양쪽 모두 가운데 향해서 세모를 접어주고 또 뒤집어서 똑같이 이 벌어진 쪽에 뾰족하게 세모를 접어요. 양쪽 세모를 접어요. 그리고 다시 펴서 이거를 벌려주면서 지금 방금 접었던 선을 반대로 접어주면 이렇게 학적기 기본형이 돼요. 뒤에 똑같이 펴주고 여기를 쭉 벌려주면서 접었던 선을 반대로 접어주면 이렇게 학적기 기본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벌어진 쪽이 뾰족하게 세모를 한번더 접는 거예요. 벌어진 쪽이 뾰족하게 한번더 세모를 접고 귀에도 똑같이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까지는 학적기랑 똑같네요. 이번에 오늘은 잠자리를 접을 건데 다시 여기를 이제 올려줘요. 이렇게 학적기는 끝까지 올려주는데 잠자리는 거기까지는 올리지 말고 이렇게 뻗쳐줄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평행이 되게 앞뒤가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는 거예요. 올렸다가 접어주고 양쪽 쭉 앞도 쭉 뻗고 뒤도 쭉 뻗고 그 다음에 이쪽은 머리가 될 건데 반을 접어서 안으로 넣어줘요. 여긴 꼬리, 여기는 머리. 머리는 여기를 한번더 세모를 접어줘요. 안쪽으로 세모를. 세모를 접어서 머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양쪽은 날개를 펴줘요. 날개를 펴주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세모가 있죠? 이 세모는 이렇게 접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접어서 안으로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돼요. 쏙. 그 다음에 잠자리 날개는 이렇게 가위를 잘라서 날개를 만들어주는 됐어요. 잠자리 같은가요? 빨간 잠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파란 잠자리랑 한 쌍이 되었네요. 한 쌍의 잠자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